안녕하세요. 식물튜브 식물아빠고요. 제가 나름 그래도 조경기능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아이 어린이집 그 앞에 화분이 있는 거 조금 나름 꾸며봤어요. 그거 한번 오늘 심어진 모습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딸아이 어린이집 앞에 큰 화분이 있어서 한 160에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트 컨셉을 원하시길래 네, 가운데는 이태리 봉선화 흰색, 겉에는 꽃잔디 홍설, 그 다음에 옆에는 에란으로 해가지고 하트 모양 대충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은 흙으로 있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바크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원 이태리 봉선화, 또 브러쉬 색깔, 그 다음에 별수국 두 개 모듬 심기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덴스, 비덴샤라고 하는 거 노란색 꽃, 예, 요거 심었고, 그 다음에 바베나 빨강 심었고, 뒤에는 황금사철 심었어요. 네, 전체적인 전경은 이런 식으로. 네. 어떤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요즘 너무 바쁜데, 그래도 와이프가 어린이집 요게 화분이 너무 그래 보인다고, 그래도 직업이 저희가 이런 건데 애기 어린이집 이래서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 심어 봤어요. 네, 같은 사이즈에 나머지 반대편에도 또 다른 똑같은 화분이 있어서 또 하나 심었는데, 뭐 이거 심는 동안 벌써 해가 떨어졌네요. 저도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애를 데리러 온 거라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뭐 카네이션 페랭이를 조금 심었고, 가운데는 약간 여백임이 돌라고 아까처럼 바크를 심었고요. 아, 바크를 놨고요. 여기 가게에 있는 편백나무 옐로우봉,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꽃잔디 남은 거, 그 다음에 뭐 페추니아, 그 다음에 여기는 수국 만원짜리 두 개 모듬 심기 했고, 여긴 뭐 이태리 봉선화 주황색 이렇게 심었네요. 아이고, 이제 아기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벌써 너무 어두워졌네. 재능 기부 한다고 한 건데 여기는 진짜 너무 대충 빨리빨리 심은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지니까 애기 데리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전에 여기까지 보신 영상이 한 3일 전쯤 심은 영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화분을 제가 작년 11월 20일쯤 또 심은 모습이 있어요. 그거까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대비해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양잔디가 겨울 늦자락까지 이렇게 파랗게 하니까 좋고, 그다음 이런 버섯 같은 거는 너무 녹색이라 그냥 소품을 아주 얹어놓은 거예요. 식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분위기로 주목 조그만한 거 심었고, 여기 루돌프 소품, 눈사람 소품, 그다음에 꼬장배추, 이거는 겨울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을 분위기 낼 겸 나무 같은 거는 그냥 소품 썼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생물을 겨울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그냥 아기자기하게 항아리랑 새집 모양으로 된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소품 같은 거. 그럼 여기는 이제 흰색은 백묘구, 요거는 황금사철, 요거는 남철, 요거는 꼬장배추, 이런 것들이 다 겨울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화단을 꾸며놓으면 이쁘고 좋죠. 그리고 다른 쪽 면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것도 남천인데 아까보다 좀 큰 사이즈, 그 다음에 앞판은 마사로 흙을 좀 가렸고, 율마, 꼬장배추, 요것도 허수아비 모양의 소품, 이것도 소품, 그 다음에 이렇게 양잔디에다가 깔았어요. 이것도 이 버섯들 소품 산 것도 보면은 이렇게 핀이 달려 있어요. 약간 막 휘는 거, 지철사라고 얇은 거거든요. 이게 달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잔디에 꼽기만 하면 딱 버섯이 되니까 이쁘죠. 아니, 너무 높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뭇잎 따로 파는 거 나무에 다 하나씩 끼인 거예요. 조화로. 허수아비는 그냥 이렇게 딱 팔고요. 아, 전체적인 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식물튜브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